포항 지진으로 400세대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 정부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.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피해 주민들이 아수라장이 된 집에서 짐을 챙깁니다. 기울어진 대성 아파트에 살던 주민 170가구는 철거가 유력해 사실상 집을 잃었습니다. 이게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게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.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. 문을 딱 여는 순간. 이번 포항 지진 이재민은 400가구가 넘습니다. 정부는 LH 임대아파트 160세대를 포함한 긴급 거주지 500세대를 마련했습니다. 하지만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모릅니다.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당장 건물을 철거하니까 짐을 빼락하는데. 포항시는 전세금 지원 한도를 5,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였습니다. 임대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늘렸고 전세 보증금 이자를 2%에서 1%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돈이 부족한 주민들은 부담스럽습니다. 그 밑에 것도 전세가 있다면 가야지. 없으니까. 1억도 남의 돈이니까.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. 포항시는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 건축 후 30년이 넘어야 가능한 규정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국회에 적극 건의했습니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. 정부가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